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사무회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CM 생명과 코드번호는 298060입니다. 현재 1월 7일 목요일 4시 21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SCM 생명과 오늘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차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래도 항상 조금 좋게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리고 올해 꼭 성공 투자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본주님이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많이 보이시던데, 한번 읽어볼게요. LIG NEXT1. 항상 남겨주셔가지고, 무시하게도 조금 눈치가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LIG 넥스원, 방산주 업종 대비 저평가. LIG 넥스원 저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실적 수주량 우수, 바닥 턴어라운드, 재평가 시급,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 건 맞는데, 네, 5G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LIG 넥스원, 네, 시너지 오너 리스크, LIG 넥스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실 듣고, SCM 생명과 바이오 상장사 중에 최고의 CEO를 가지고 있고, 줄기세포, 층 분리배양법, 나스닥 상장 주진 코인면 지분 최다 보유, 백혈병, 아토피, 완전간에, 희귀 의약품, 지정 파이프라인 다수, 2021년 1월 11일, 14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및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기대감. 정리 되게 잘 해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6만원에서 8.5만원 무상증자 가시권. 일봉, 주봉, 월봉 위치 및 거래량 수급 굿. 네. 위 종목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분석. 이거는 SCM 생명과학은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뭐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바이오 기업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 정도로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코이면이랑 제가 제넥신이라는 기업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제넥신이라는 기업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근데 거기랑 또 같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코이면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나스닥 상장 이거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23년도에 이제 나스닥 아니면은 코스닥에 이제 상장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분 가치는 또 다른 국면에서 부각을 받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23년인데 지금 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뭐 아니면 조금 앞당겨서 상장을 시킨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나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잘 그런 이슈로 인해서 잘 올라왔죠. 네, 올라왔고, 무상증자가 된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일봉, 주봉, 네, 저도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저희가 매도 관점으로 보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LIG NEXT1, 지난번에 서울 옥션도 제가 잠깐 보지 않았나요? LIG 넥스. 저는 그냥 근데 좀 차트 위주로 많이 보는 편이라서, 네, 괜찮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현재 괜찮은 것 같고, 정말 바닥. 저는 근데 물론 저는 종목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흐름 자체는. 그리고 제가 이 그냥 차트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차트 흐름은. 왜냐면은 차라리 그때 서울 옵션인가?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다른 얘기, SCM 생명과학 하는데 갑자기 LIG 넥스원에서 죄송하고요. 네, 요즘, 그러니까 추세라는 거를 저는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추세라는 걸 많이 보는데, 지금 이런 데를 좀 돌파하고 나서 사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4만원? 네, 4만원 돌파하고 나서 사도 늦지 않은 것 같고,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요소. 근데 뭔가 보면 요즘에는 이제 안간 주식들이 또 부각을 받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하시고 매매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막 엄청 좋아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뭔가 좀 반전이 될 법한 자리는 맞죠. 반전이 될 법한 자리는 맞고, 네, 뭔가 이런 추세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렇게 봐도 아직까지 반전이 되기 위해서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한데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가겠죠.
근데 별로 제가 관심을 두거나 그렇게 막 좋아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잘 돌파되고 나서 이제 지켜보는 걸 좋아해서. 다시 SCM 생명과학으로 넘어와서요. 좋죠. 네, 나쁘게 볼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SCM 생명과학. 근데 그 중간중간 이제 파동은 존재하긴 한데,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이뮨이랑 이제 아까 그 코이뮨, 네, 그게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SCM 생명과학과 제넥신의 미국 현지 합작법인 코이뮨은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로부터 CDMO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좀 슈팅이 나오는 흐름을 보였었죠. 이번 계약에 따라서 이뮤노믹의 교모세포증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mRNA 기반 면역항암제. 근데 요즘에 mRNA가 좀 핫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뭐냐, 모더나나 화이자나 다그 백신이 mRNA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이걸 ITI라고 읽는 건가요? 1020에 개발 및 생산을 맡게 된다. 그래서 코이면은 개발 관련된 마일스톤만 뿐만 아니라 상업화 시 판매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수령하는 조건까지 확보하기도 했다. 네, 이뮤노믹은 면역 백신 플랫폼 핵심 기술 유나이트를 기반으로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다. 작년 2월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HLB는 이뮤노믹의 지분 51%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HLB도 제가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제가 근데 보세요, 이거. HLB 하고 있지만 이뮤노믹의 지분의 51%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처음 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제가 100% 거의 한 80%는 차트 관점밖에 안 봐요. HLB가 워낙 그 대형주이긴 한데 거의 특징이 거의 세력주라서, 세력의 의도가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죠, HL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정 항원을 집중 타겟팅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방식으로 인체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뮤노믹 등 플랫폼을 활용해 암, 알러지, 기타 감염증, 감염성 질환에 적용이 가능한 면역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그래서 이제 CDMO 계약을 체결 앞두고 이뮤노믹은 코이뮨이 갖춘 cGMP 제조 역량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cGMP란 우수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으로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선 해당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한다. 코이뮨은 미국 노스캐롤리아 라이나 일대에 약 560평 대지에 10개의 ISO-7 룸과 4개의 QC 실험실 등 cGMP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뭐 아무튼 긍정적인 뉴스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추세를 더 많이 봅니다. 뉴스보다 그러니까 HLB에서도 어제도 이제 그 솔직히 제 생각을 솔직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HLB가 막 호재가 엄청 많잖아요. 호재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추세만 봅니다. HLB 같은 경우에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뉴스로 인해서 거래량만 있어주면 돼요. 거래량만. 그거 외에는 그렇게 보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 조금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지금 이 정도를 쌍바닥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쌍바닥에 대한 정의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쌍바닥이 나오면 어떻게 거래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쌍바닥이 나온 뒤에는 어떻게 거래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약간 교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될 수도 있는데, 쌍바닥 패턴, 더블 바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더블 바텀이죠.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이제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근데 쌍바닥이 나오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반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반전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쌍바닥이 나오는 종목만 그러면 거래를 하면 되는데 근데 안 맞기 때문에 이게 100%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쌍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
손절가는 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 손절하시는지 아는 분이 계시나요? 네. 아는 분. 보통 쌍바닥이 나오면은 이전에 저가에 손절을 겁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매물대, 이전에 매물대나 아니면은 저가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격도가 어느 정도 높죠. 네.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약 17%가 하락을 하게 돼야 손절이 이제 로스컷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17%를 감내를 하고 내가 거래를 하겠다. 아니면 손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사야겠네. 네, 근데 그래도 평당가가 그럼 여기가 되겠죠. 47,5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도 그러면 손절하게 되면 그래도 한 7, 8%가 손실이 나오는 거죠. 한 9%에서 10%. 평당가 잘못 맞추면은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평당가 잘 맞추면은 한 7%에서 6%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네. 아니면은, 오늘 뭐 이제 장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었는데, 자,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체크를 예전에 해드렸나요, 제가? 네. 보통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피보나치 레벨에 보통 여기서 이제 저점을 보통 이저 단기 트레이더들은 보통 이제 이 직전 저점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 여기를 지지받으면은 나는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차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여기가 이탈이 나오면은 손절이 나와요. 보통. 예, 보통.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단타들은 단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최소화하는 게 손절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을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절이 나오는 건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78.6% 여기 5만 천원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패턴 관점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네, 그러면 진짜 반등이 세게 준 겁니다. 이 정도면은 반등을 정말 세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흐름인데 분명히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약간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할 수 있죠. 왜지? 왜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지?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이제 수렴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는 게 맞겠죠. 이런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의 하락 추세를 보내고 있구나. 단기적으로는 어떤 근데 앞전에 뭐 매물대도 없잖아요. 솔직히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자기 그 주체들이 그냥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안에서. 네. 그러니까 개인 문양을 털어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좀 시간적인 요소들을 좀 지리하게 가면서 네. 이러면 개인들은 또 올라가게 되면 사고 내려오게 되면 또 손절하고 약간 이런 트레이더들도 많다 보니까 아마 시간적인 요소는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조금 절대 매수세가 약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수세가 약하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리스크적인 요인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예를 들자면은 단기적으로 한이 정도의 추세가 저항을 받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근데 내가 만약에 평단가가 한참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별로 신경 써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게 또내 평단가보다 밑에 있으면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뭐 나는 50일선보다는 약간 밑에다가 손절을 아니면은 조금 비중 조절을 위해서 이 정도를 지켜주는 선 안에서는 조금 홀딩을 하고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 관리를 통해서 좀 하단 구간에서 최대한 매수를 받아볼게야 볼 거야. 약간 이런 관점도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근데 뭐 지금 당장은 뭐 추세가 깨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고 50, 60분 봉상에서는 50일선 정도는 지켜주고 있고 그 안에서 캔들 패턴도 상당히 캔들 패턴만 본다라고 하면 나쁜 캔들 패턴은 아니거든요 이게.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네, 여기는 보통 이거를 불리쉬 이제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캔들 세 개가 이제
그 조찌, 그 다음에 양봉, 양봉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상승 장악형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매도세보다는 좀더 강하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일봉상에서는 5일선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약간 살짝 불안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매물대적인 요인들을 제가 체크한 부분들을 좀 깨졌기 때문에, 네. 깨진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살짝 불안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략을 어떻게 짜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지켜보고 관망을 할 필요는 있겠죠. 항상 쌍바닥을 찍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반전형 패턴에는 쌍바닥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역헤드 앤 숄더 패턴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패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뭐 아니면 박스권, 네. 박스권 차트가 이거였죠. 네. SCM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박스권 차트였죠, 여기가. 네. 근데 지금 위에서는 자꾸 이게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좀 약간 안 좋게 캔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초실 수도 있는 분들은 계십니다. 네. 약간 불안할 수 있는데, 14, 그리고 신고가의 영역이고, 신고가의 영역. 그러니까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저항을 받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뭐였더라? 로고를 적용하지 않고 봤던 것 같은데 이거였나요?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건데 아마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리스크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뭐막 매도세가 강하다?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그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떨어졌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떨어질 타이밍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겨내고 지금 이 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앞에 아마 근데 이제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기대 심리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들도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그 이벤트를 앞두고는 조금은 비중 조절을 할 필요는 있겠죠. 네. 물론 그거에 대한 거기서 이제 계약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잠깐 이렇게 슈팅을 주는 경우는 있는데 또 계약이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이제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이 정도? 네, 이 정도는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하락을 해도 한이 정도 선에서 이제 멈추고 이렇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들고 와도 될 필요는 있다. 근데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을 보고 이전에 매물대적인 요인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런 부분들 추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좀 신뢰도가 있는 거는 신뢰도가 그나마 있는 거는 이 정도? 네, 이 정도에 대한 관점? 이런 하단 구간들이 그나마 지켜주는 길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까지 열어두니까, 여기가 이탈이 나오게 되면요.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되, 내일 잘 판단하셔서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SCM 생명과학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일단은 홀딩은 해도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지금 저라면 홀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매물대에서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조금 여유롭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조금 여유, 만약에 내가 비중 조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때 이후에 판단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고 괜찮게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SCM 생명과학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1년 첫 거래
첫 거래 일이죠, 오늘.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것 같고요. 7시 2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 10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옵틱이란 종목이 현재가 1,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3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해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